무조건요, 하루에 일정 시간은 무조건 그냥 되든 안 되건 호흡에 쓰세요. 무조건 해놓으면 늡니다. 지금 어려우신 게요, 며칠 뒤에 하면 또 편해져요. 제가 해보고 느꼈던 경험이어서 포기할 일은 아니더라. 조금씩만 해놓으면 언젠가 더 수월하게 될 날이 오고 자꾸 해서 에너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호흡 늘려놓으면 에너지체가 강해집니다. 에너지체를 뭐 이렇게 뭐 독자적으로 배양하고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에너지체를 자꾸 강하게 해놓으면 참나작용이 아주 더 강력해져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명상하는 법입니다. 몰라만 할 때도 있어요. 몰라만 해도 이제 이게 연결돼 있어요. 이 임동맥으로 연결돼 있어서 충맥으로 해서 가운데는 충맥, 이렇게 임동맥 연결돼 있어요. 이런 얘기 하기에는 이렇게 이게 더럽죠. 자, 연결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배터리면 여기는 전등이에요. 전구예요. 여기 배터리가 충분해야 여기가 더 밝겠죠. 그러면요, 참나각성도 중요하지만 참나각성을 1차적으로 몰라 해서 이뤘더라도 그 깨어있는 정신으로 단전에 관심을 주면요, 단전이 빵빵해집니다.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그 에너지가 그대로 여기서 일어난 일은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요. 상단전에서도 강력해집니다. 에너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깨어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지금 이게 원기와 원신이 하나로 돌아가는 여기 무슨 모든 밀교의 핵심이에요. 이 상태에서 깨어있으면 훨씬 더 강력하게 깨어있을 수 있어요. 이게 맛입니다. 그래서 호흡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단전에 기운이 좀 찼다는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서 찼는지 안 찼는지도 좀 단전에 관심을 주면 단전이 호흡 짧아도 좀더 채워져요. 충만해져요. 따뜻해지고 그때 모를라 하고 계시면요.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깨어 계실 수 있어요. 에너지 보호를 받으면서 깨어 있을 수 있어요. 원래 하나란 말이에요. 원기 원신이 원래 하나예요. 그러니까 이쪽이 균형을 이룰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, 수련은. 그래서 몰라만 계속 하시는 것도 옷입니까 많은 호흡을 해서 단전쯤에 에너지를 좀 모아주고 깨어 계실 때 오는 그 안정감이나 그 깨어 있으면 더 강력한 느낌, 환희 이런 게더 강해지니까 이것도 같이 누리시면서 하면 훨씬 수행이 더 재밌어집니다. 그래서 호흡을 짧게 지금 나는 3초 3초인데 그 호흡이 더 길어야 되지 않냐 하는 고민도 맞지만 3초 3초만큼 단전에 집중해서 또 그걸 깨어있음으로 연결해서 써보세요. 그거 재밌으면 4초 4초 하면 좀더 낫겠구나 해서 호흡 늘릴 동기도 더 발심이 되지 않을까 동기도 더 명확해지고 또 해서 호흡 초수 좀 늘려놓고 늘려놓은 만큼 자 단악을 할 때는 단악 호흡 늘리는 데 집중해야 되잖아요. 그거 말고 그 시간 따로 빼고 나머지 시간에는요. 명상을 누릴 때도 단전에 먼저 집중해 단전이 충만하다는 느낌을 갖고서 몰라 하고 계셔보면 훨씬 그 힘이 크다는 그냥 몰라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나름의 그 노하우를 좀 익히세요. 그러니까 몰라는 늘 해야 되는 거니까 늘 깨어 있으시되 깨어 있음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호흡에 집중해가지고 단전에 좀 이제 초수 안 맞춰도 되잖아요. 명상할 때는 단전에다 의식을 주면 단전이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? 더 관심 가면 더 충만해져요. 그때 깨어 있어 보시라는 거죠. 몰라. 그러면 요게 함께 작동할 때 훨씬 수련이 더 안정적이고 강해지구나. 요 맛까지 느끼시면서 즉 호흡 늘릴 때는 늘릴 때대로 따로 하시고요. 시간 내서 명상을 이렇게 즐기실 때는 딱 이제 호흡 초수는 신경 안 쓰시더라도 단전에 의식 집중하는 요거는 좀 챙겨주시라는. 그러고 깨어 계시면 훨씬 더 안정된 깨어 이어질 겁니다. 요게 재미 붙이시면 이제 누가 말려도 그렇게 하시겠죠. 그래서 호흡 짧더라도 요 습관을 좀 붙여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. 그러면서 그렇게 한 10분만 계시면요. 단전도 충만해지고 정신도 명료해지니까, 맑아지니까 힘이 나요. 몸에도 힘이 나고. 그 정신으로 우리가 양심 분석도 하고 또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판단도 하시고 하면 훨씬 수행이 깊어지실 거라고 봅니다.